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목숨에는 사는 게 좋은 걸 잊은 당신에게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일상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지만 우린 그걸 떼어놓고 생각하곤 하죠. 오늘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강렬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여기 40년간 중환자실 간호사로 살아온 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태도도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지현 작가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지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중환자실에서 40년 동안 케이스 매니저 겸 간호사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좀 케이스 매니저라는 게 낯설어요. 네. 어떤 일인가요? 네, 케이스 매니저는요. 임상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들이 들어오시면 인터뷰를 해서 그 환자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전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상담사 겸 임상 간호사입니다. 상담도 하시는군요. 네. 근데 40년 동안 일을 하셨으면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만나셨어요? 글쎄 제가 정확하게 쉬어보지 않아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한 5만 명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을 보셨네요. 그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글쎄요, 중환자실이라는 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어요.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에게 맡겨진 어떤 소명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4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신 간호사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의 의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40년의 간호사 생활 중에서 만났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만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최지은이었고요. 제가 1984년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현지법에 따라서 남편성을 따라서 전지은으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40여 년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30년을 제가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임상 간호사로 20년쯤 근무를 했고요. 11년 동안 중환자실에 케이스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인데요. 콜로라도주는 미국의 중서부입니다. 현재는 강원도 강릉에 나와 있고요. 강원도 강릉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좀 연로하신데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면회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대면 면회라도 하고 싶어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저에게 그럼 그 똑같은 시간이 온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잠깐 머뭇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고 네. 물러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때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 I will do my best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뒤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차선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길을 갔고 제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것 때문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처음 일을 할 때 플롯풀이라는 거를 했거든요. 그 플롯풀은 내과, 소아과, 외과 이렇게 각 병동에 정해진 부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출근을 해서 빈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 빈 자리를 가는 이유는 그 빈 자리는 늘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병동에 가는 것이 아니라 플롯풀을 하면서 이제 여러 병동을 돌아다녔는데 그 병동을 돌아다니다 보니 제가 중환자실이 참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중환자실에 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리잖아요. 네. 그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고 또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모니터 있잖아요. TV 네. 모니터처럼 그런 모니터에 모든 그 선 같은 거를 걸고 있어요. 환자분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한 웨이브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요즘은 그 밑에 어떤 약을 주고 있으면 그 약물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나오고 또 다른 쪽에 보면은 그 환자분이 걸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구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 이 오늘은 바쁘겠구나, 안 바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간호사가 다 그 기구들을 다룰 수 있고 한 건 아닙니다. 그 기구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ECMO라든지 또 뭐 인공 심장 박동기라든지 뇌압을 측정하는 뇌압 측정기라든지 그다음에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특정한 간호사가 특정한 교육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나면 레벨이 1에서부터 4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레벨 4의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그 당시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70명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레벨 4의 간호사는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유일한 한국 간호사였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도 있으면서 중환자실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그런데 그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환자를 돌보았는데도 돌아가시면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네. 내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거나 한국분이셨거나 또 젊은 친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왔는데 사지마비가 있었대거나 불치의 병이라거나 이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진짜 정말로 오랫동안 제 가슴에 아픈 사연이 되어서 남아있었어요. 이런 사연들이 자꾸 가슴에 쌓이면서 저는 좀 그 삶의 무게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그런 사연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 짧게 예를 들어서 탐 스미스 이거 한자만 적어놨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7시 반에 환자 인계를 받았는데 8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9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퇴근하는 7시, 오후 7시까지의 상황을 그냥 딱 적어놓을 때도 있었어요. 좀 쉬는 시간이 생기고 제가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 이야기들에 뼈를 넣고 살도 붙이고 미사여구를 붙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야기를 한 꼭지씩 만들고 나면 그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면서 그 이야기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이야기들을 메모 속에 두지 않았으면 그 이야기들이 계속 제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 글을 만나면서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이야기는
60년을 같이 사신 부부가 이별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할머니가 유방암이셨는데요. 유방암이 깊어져서 복강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사실 암이 복강까지 퍼진 거를 아시고 더 이상 치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데 60년을 같이 사신 할아버지께서 너무나 간곡하게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복강 수술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로 들어오셨어요. 네. 큰 수술이었고 또 합병증이 생길까 이런 거를 염려해서 들어오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시고 얼마 안 돼서 자가호흡도 돌아오시고 의식도 돌아오시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아 보라고 이제 잘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 잘 돼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할머니가 갑자기 뇌졸중 증세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으니까 바로 MRI 같은 거를 찍을 수 있었고 MRI를 찍고 나니까 뇌에 그러니까 뇌동맥에 혈전이 생긴 거예요. 혈전성 뇌졸중이 생기신 거죠. 그런 경우에 보통 혈전성 뇌졸중인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쓰면 증상이 금방 좋아지기는 해요. 네. 근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수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쓰면 수술 부위에서 동시에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출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출혈로 인한 사망이 금방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금기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약을 쓸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할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공호흡기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모두 다 불러 모읍니다. 할아버지, 가족, 주치의, 수술의 다 모아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위중한 상태이신데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다시 걸을 건지 아니면 할머니가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애써 봤는데 할머니가 원래 원하던 대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명치료는 하지 않고 호스피스 케어로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딱 나니까 할아버지께서 바로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흉통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심근경색증인데 심장상심증후군이라고 하는 우리 왜 젊은 친구들이 심한 이별을 하고 나면 가슴이 에이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할아버지가 가슴을 막 이렇게 부여잡고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환자가 되신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그래도 나는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60년을 해로 하시면서도 아직도 그 남아있는 사랑이 있어서 아직도 그 애틋한 정이 있어서 할머니 가시는 거를 아쉬워하면서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호스피스에 가셨고 2시간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네.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이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너무나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그래도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병원비 같은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또 혹은 말기 암 환자가 돼서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몸도 많이 상하고 탈모가 오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주치의가 살 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죠.
네.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에 날 때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다를 것뿐이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멀리 회피하고 기피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끝에서 마주하고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죽음 자체는 평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놓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것들을 다 놓고 망자는 그 순간에 편해집니다. 망자는 편해졌는데 남아있는 우리들은 망자의 누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지인이거나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파지고 불편해지고 고통스럽고 슬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우리들이 그 힘듦과 고통과 아픔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망자가 살아있을 때 그 망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연습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50년 동안 저희 병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처럼 케이스 매니저였는데 저희들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다시 불렀대요. 왜? 그랬더니 그 혈액 검사 중에서 암 수치가 조금 높아졌다는 거예요. 혈액 소견상 암 수치가 약간 높은 것 같은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 그래서 이제 가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밀 검사에서도 역시 그 암 수치가 조금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암 전문의한테 옮겨갔고 거기서 다시 CT 찍고 MRI 찍고 뭐 거의 전신을 다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대장 안에 혹이 이만한 게 발견된 거예요. 아니 혹이 그렇게 클 동안 너는 왜 몰랐니? 그랬더니 약간 불편했대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그 대장 내시경을 해서 조직을 뜯어냈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의 결과는 대장암 말기. 퇴직을 해서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이제 문병을 갔어요. 5명이서 문병을 갔는데 그 친구가 노란 장미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노란 장미를 이만큼 사가지고 이제 문병을 갔는데 아픈 친구가 있으니까 다른 얘기 별 거 안 하고 그냥 아주 우스운 얘기, 병원에 떠도는 가십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 의사가 그랬대, 뭐 그 간호사가 그랬대, 이런 가십 같은 걸 하면서 막 깔깔 웃고 이제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 재밌게 얘기하는 중간에 제 친구가, 그 동료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니네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아 그래?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나는 내 전 재산을 우리 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어. 5명이 동시에 뭐? Wha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돈이면 네 딸하고 아들이 얼마나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전 재산을 왜 병원에 기부를 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50년 일을 하면서 병원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 많았고 자기가 케이스 매니저를 하면서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나는 해봤기 때문에 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을 아주 예전에 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대요. 너네 인생은 너네 거다. 엄마는 죽으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
그러니까 너네는 잘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개인 변호사와 병원의 법무팀하고 모든 서류가 다 끝나서 자기가 사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호스피스 케어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아들과 딸과 같이 그 전에 얘기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 딸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로 이 전 재산을 병원에다가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이 목전에 왔는데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 그 상황에서 전 재산을 다 병원에 드려라. 이러면 아들, 딸이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엄마가 원하던 상황을 알았고 잘 준비를 했고 다 미리미리 써놓았고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들, 딸도 갈등하지 않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잘 처리를 해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전 유서를 써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암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웰다잉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놓는 것을 죽음의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망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고 가신 분의 뜻대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의 매뉴얼은 조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연습해보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남편이 자식과 아들과 딸들이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아 만약에 내가 죽으면 우리들 중에서 남아있는 이런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면 남아있는 사람이 잘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은 혹시 그러면 가족과 그런 연습이나 아니면 유언장 작성을 해보셨나요? 네. 저는 제 유언장을 한 10년 전에 써두었습니다. 와. 50대 중반이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죽음을 만나다 보니 죽음이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죽음은 오늘 있을 수도 있고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 딱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피할 필요가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 이걸 꼭 해야 되겠더라. 하자. 그랬더니 약간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워낙 강력하게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썼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걸을 상황이 생기면 인공호흡기를 걸되 일주일만 하십시오. 일주일 후에 제가 병세가 좋아지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로 있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심장마비가 지금 이 순간에 왔으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죽었으면 제가 죽은 그 이후에는 저는 모든 장기를 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은 그렇게 다 장기 기증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인을 해서 변호사 사인을 받아가지고 바인딩을 해서 잘 보관해 두었는데 보관해 둘 때 아들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아래층 어디 어디에 가면 중요한 문서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큰 바인더, 제일 큰 바인더를 하나 딱 뽑으면 거기에 다 순서대로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젊은 아이들은 좀 싫어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점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지금쯤에는 한 번쯤 돌아보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10년 전에 이미 네. 그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쯤에서 제가 한국 할머니 한 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한국 할머니는 사실은 제 환자는 아니었어요. 제 환자는 아니었고 암병동에 계시는 분이었는데요. 암병동 케이스 매니저가 전화가 왔어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좀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할머니가 퇴원하실 곳은 있는지 가족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고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아이고 애기 엄마 참 이쁘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할머니 앞에서는 애기 엄마구나 생각을 딱 하고 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나는 참 혼자 있는 게 무서워. 그래서 아니 차트를 아까 보니까 할아버지 계시던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할아버지는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두 분이 사시다가 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가셨고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잔 마시고 빵 한쪽 먹고 운전해서 할아버지한테 가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시면 할아버지 이제 그 모욕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뭐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또 뭐 이러는 것도 같이 하시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신대요. 돌아오셔서 이제 혼자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그래서 혼자인 건 참 무서운데 아 그래도 애기 엄마를 보니까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보고 자기가 그 허리도 많이 아프고 옛날에 생리통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있으면서 좀 불편하니까 내일 올 때 개짐을 좀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개짐이 뭐예요?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단어였어요. 저도 네. 처음 들어요. 그죠? 네. 네.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하시는데 보니까 아, 그 옛날에 그 무명천 같은 걸로 만들었던 생리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자궁경부암이셨기 때문에 좀 분비물 같은 것도 많으셨고 그래서 그냥 팬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뭔지 알아들었다고 미국에는 개짐이라는 거는 없고 제가 내일 그 생리대가 부착되어져 있는 팬티를 사다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날 갈 때 이제 그거를 한 박스 사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할머니 오늘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데 항암 치료는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하고 한 2, 3주쯤 텀을 뒀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섭생을 잘 하시고 몸의 양기를 충분히 보충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약을 맞으러 오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실까요? 혼자 계신데 식사도 하시기 힘들 거고 누가 뭐 옆에서 이렇게 막 드시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게 내가 혼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면 할머니 그 할아버지 계신 요양원에 가시면 어때요? 그러면 요양원에 같이 계시니까 매일 할아버지도 볼 수 있죠. 삼시세끼 해결되죠. 필요하면 수액도 맞을 수 있죠. 다음번 그 주사 맞을 때까지 거기서 섭생을 하시고 계시다가 영양도 좀 보충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사 맞을 때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항암을 할 때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맞아 그게 있었네. 아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애기 엄마가 참 좋은 생각을 했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로 퇴원하도록 다 준비를 해드리면서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했고 아무도 돌봐드릴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 번호를 드리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요양원에 가셨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하고 이제 번호를 드렸던 거예요. 한 2, 3개월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니 할머니가 전화를 안 하셨네?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이제 부랴부랴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나는 누구고 할머니를 찾는다 그랬더니 요양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의 남편은 당신네 요양원에 있고 그 요양원에 이 할머니를 퇴원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보내드린 것도 나고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할머니가 제 전화번호를 갖고 계셨을 텐데 왜 나한테 연락이 안 되고 할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사실은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돌아가셨으면 그럼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치매인 할아버지가 하실 수는 없잖아요. 여기도 있겠지만 보건국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티에 네. 보건국 같은 데 있어서 거기다 연락을 했더니 보건국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체 처리를 했대요. 사체를 냉동실에 일주일 보관했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을 해서 재는 뿌렸고 그 집은 팔아서 다 이제 공매 처분을 한 거죠. 해서 남은 돈은 할아버지의 통장에 넣어드려서 할아버지가 이제 병원비 이런 걸로 쓰실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내 전화번호를 잊어버렸구나. 그렇겠죠. 그렇지 않고는 나한테 연락이 안 올 리가 없잖아요. 혹은 그때라도 내가 할머니를 설득해서 할머니 우리 여기다가 유서 같은 거 써봅시다. 그랬으면 연락처에 애기 엄마 내 전화번호 이렇게 써놓았더라면 사후 처리를 하는 장례 네. 처리를 하는 장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랬을 수도 네가 있겠네요. 보호자니까 네. 빨리 와보라든지 이렇게 네. 했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할머니가 혼자 돌아가시지 않아도 됐고 그 쓸쓸하고 아픈 죽음을 그 혼자여서 너무 겁이 나고 두렵다 했던 거를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신체가 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었을 때 생전 유서 쓰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쯤에서 호스피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호스피스는 말 그대로 임종 간호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었어요. 네. 저희 병동은 한 400병상 되는 병원이었는데 그중에서 한 층 전체가 호스피스 병동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의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병동 전체는 호스피스 병동이면서 병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1인실이고 침상의 침구나 벽지 이런 거는 전부 파스텔 톤으로 해서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놓고 또 항상 음악도 흐르게 해놓고 음악은 뭐 클래식도 좋고 만약에 환자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환자분이 락을 좋아한다든지 컨트리를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그 기호에 따라서 음악을 바꿔드릴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한국 분이셨다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 뭐 BTS나 아니면 요즘 아주 핫한 뭐 트롯이나 그런 네.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음악을 항상 틀어드리고요. 그 침상 옆에는 환자의 보호자분이나 가족이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나 소파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둡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쉬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봐드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그 제가 준비했던 호스피스 병실에는 항상 꽃을 꼽아 두었는데요. 꽃은 환자가 눈을 떴었을 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시선과 딱 만나는 장소에 꽃을 꼽아 넣었는데요. 이유는 혹시 아나요? 그 환자분이 임종이지만 혹시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떴었을 때 꽃을 보면 아 내가 환영받으면서 다른 세계로 가고 있구나 내지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환송을 받으면서 떠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꽃을 늘 준비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 환자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 옆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환자분과 아름다웠던 추억 혹은 또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얘기 용서받을 게 있으면 용서받아야 한다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맨 마지막 순간까지 해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할 때 환자분이 눈물을 이렇게 주르륵 흘리잖아요. 실제 그 환자분들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의 세팅이고 호스피스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 동네에 한국 수녀님이 몇 분 계신데요. 거기 근처에 수녀원이 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수녀님이 세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수녀님이셨어요. 최 르타시아라는 분이셨는데
그 수녀님이 저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자주 하시고 우리 엄마가 오시면 우리 엄마를 본인의 당신의 언니처럼 생각해서 모시고 다니시기도 하고 성당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맨날 아 우리 글라라 우리 글라라 제가 영세명이 글라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글라라 하면서 참 이뻐라 하셨는데 어느 날 식사 대접을 하러 이제 그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얼굴도 이렇게 약간 좀 까맣게 됐다고 해야 되나 색깔도 좀 변하시고 그쵸 그랬어요. 아니 수녀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있잖아 내가 신장 기능이 5%밖에 안 남았대. 5%요? 예 5% 네. 그래서 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몰라 나도.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거기서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 가서 여기다 관 끼고 투석해야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살짝 웃으시면서 그런 건 안 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걸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주신 이 한 몸을 70년 이상 썼는데 더 이상 내가 뭐 바랄 게 있어서 그걸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5%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 금방 3% 남을 거고 이제 금방 전혀 안 남을 거고 그러면 전혀 그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온 전신이 다 부어요. 부종이 심해지거든요. 그럴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 괜찮아. 나는 벌써 호스피스 사인을 했어. 그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절대로 안 된대요. 우리 둘이 쫓아가서 수녀님을 설득해서 빨리 투석을 하도록 하자. 그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수녀님을 가장 잘 도와드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뭐 또 다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녀님이 아프시다는 거를 다 알지만 우리 누구 아무도 그분에게 아프니까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얘기를 안 했고 항상 늘 모시고 다니면서 예전과 똑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성당에서 일이 있으면 모시고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저희 집에 그 파티가 있으면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쯤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점진적으로 나빠지셨어요. 그럴 때 저는 강릉에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제가 이제 가서 뵈면서 그랬어요. 수녀님, 제가 없으니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 빨리 갔다 와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와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한 5개월쯤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진짜로 그 신장 상태가 완전히 나빠져서 집에 수녀원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호스피스 케어 하는 분이 매일 오시더라고요. 매일 오시고 호흡 산소를 꽂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전혀 못 드시기 때문에 저희 신자들 몇 명이 돌아가면서 가서 죽을 해가지고 와서 입에다 이렇게 한 방울씩 넣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쯤 지나시고 돌아가셨어요. 수녀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저를 다시 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셨고 저는 그 수녀님 장례미사에 가서 그 이별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호스피스로 가셨는데 그 수녀님의 존엄한 죽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늘 하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대로 맨 마지막 시간까지 사시다가 편안하게 가시는 거를 보면서 호스피스는 참 해볼 만한 일이고 우리가 존엄사를 얘기할 때 꼭 알고 가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이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별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별 연습의 한 방법으로 저희 캐도릭에서는 피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피정 중에 생전 유서 쓰기나 그다음에 입관 체험이나 묘비명 쓰기나
생전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게 되면 경험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고마움, 미안함, 사랑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피정이 끝나고 나면 전신자들이 너무나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그런 이별 연습을 좀 해보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죽음, 웰다잉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했고 제가 너무 어렵고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지나간 시간이 돌아다 보니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콜로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서쪽에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그 로키 산맥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늘 노을이 집니다. 그 노을도 매일 다른 색깔로, 어떤 때는 주홍색이었다가 어떤 때는 분홍색이었다가 또 그날의 구름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을 것이 분명한 이 시간에 오고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지고, 죽음도 제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한 연장선상의 한 점이기 때문에 같이 가볼 만한 일이고, 살아갈 그 시간 동안에 좀 옆 주위도 많이 돌아보고 옆에 사람들도 좀 챙겨보고 많은 사연들을 만났던 것만큼 그 또 많은 사연들에 대해서 베푸는 그런 여유들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지는 노을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해보고 싶은 그런 삶을 앞으로는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죽음도 삶의 일부분, 한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좀 죽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 좀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셨잖아요. 참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뒤돌아보니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제가 했던 거죠.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고 좀 의연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계시면 계속 죽음을 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은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텐데 그때 어떤 말로 주로 위로 좀 건네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위로를 건넨다는 게 사실은 어떤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분들의 말만 들어주는 경청이 가장 좋은 답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분들이 아, 나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 상황을 듣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똑같은 답은 없고요. 케이스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그분들의 말에 동의해드리고 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라고 수긍을 해드리면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간호사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작가로 등단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글을 쓰셨고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쓸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제 글쓰기는 좀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닝이 돼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라는 잡지에서 글을 모집 공모를 했는데 네. 전국대회였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글을 냈는데 장원이었습니다.
이제 그거 장원을 받고 오니 네. 강원도 강릉에서 조그만 시골 학교에서 장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글을 잘 쓴대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네. 시인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시작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문예부에 계속 있었고 뭐 실기대에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글을 좀 잘 쓰셨었군요. 원래 글을 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쓰는 그 습관? 트레이닝은 네. 조금 돼 있었습니다. 네. 뭐를 하더라도 메모를 하는 습관. 저는 일기는 매일 안 써요.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는 그런 습관은 쭉 있어 왔고요.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메모하는 습관. 네, 메모하고 네. 그다음에 많이 읽기도 하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는 이제 지난 그 두 권의 책은 보통 중환자실에서 만나는 죽음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그렇지만 중환자실의 환자가 다 죽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살아서 나가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살아서 나가는 분들의 좀 그 초점을 둬서 얘기를 써보는 거. 또 새로운 삶을 사시는 네. 인생의 이막 뭐 이런 거 또 해볼 수 있고 네. 또 혹은 지금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네. 편안한 마음이 돼서 편안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써볼 수도 있고 아직 쓸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작가님의 작품이 아주 기대가 돼요. 저도 사실은 이 나이가 먹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덤덤하고 유연하게 풀어주시는 걸 들으니까 좀 더 관심도 생기고 꼭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다음 글이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40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목격했던 간호사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리빙 윌, 생전 유언장이 삶을 보다 아름답게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